칠숙이 살아 있었어. 미실이 칠숙을 보낸 거였어. 대체 왜? 위천제를 한다면서요. 위천제 때마다 어머니께서 원하는 걸 다 얻어내지 않습니까? 이번엔 또 뭐래요? 하늘의 뜻이옵니다. 하늘의 뜻?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우리 어머니 못 믿어요? 분명 신당에 미실만이 아는 장소가 있습니다. 네,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. 우리의 미실 궁주님께서는 반신이야, 반신!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! 만약 월식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? 이 모든 게 속임수라 해도 정녕, 하늘은 미실의 편이란 말입니까?